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건강한지 뚝딱뚝딱뚝딱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판막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리랍니다. 만약에 판막, 대동맥 판막에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샥샥샥 소리가 들리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외과 심장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백만종 교수입니다. 심장에서 판막이 4개가 있게 되는데 심장 좌측에 대동맥 판막과 승모 판막이 있고 심장 우측에는 삼천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좌측에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피를 꽉 짜주게 되면은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가 나가게 됩니다. 그 대동맥 판막이 정상적으로 열리지가 않고 병이 생겨서 그게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해도 달리기를 해도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심해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장에서 피가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심장에 피가 고이고 숨도 차게 되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어지러워요 앉았다 일어서려면 조금 아찔해요 그런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가끔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2단계까지 오면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청진기를 사용을 해서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죠.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저의 심장 판막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들어봅니다. 심심할 때마다 들어보면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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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뛴단 말이죠. 우리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에서 배우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건강한지 뚝딱뚝딱뚝딱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판막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리랍니다. 만약에 판막, 대동맥 판막에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이 판막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막의 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피가 쉑 쏘아나가기 때문에 쉑쉑쉑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서 직접 들어보거나 또 보호자들한테 이 소리를 듣게 해보면은 아 이게 문제가 있는 판막이구나 알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 목감기라든가 인후염 이런 감기를 많이 앓게 되면서 세균이 피 속에 침범이 돼서 대동맥 판막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판막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의료의 발전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목감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그런 병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신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대동맥 판막에 석회증이 많이 생기면서 퇴행이 일어나는 퇴행성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행성인 경우는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 만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협성 대동맥 판막이 환자의 경우에 그런 병들이 잘 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다 전신마취를 하고 가슴을 앞에 여기 개용을 해서 심장을 노출시킨 다음에 판막을 제거를 하고 인공판막으로 이식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스탠다드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이가 80세 이상이거나 아주 여러 동반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하는 것처럼 사타구니에 관을 넣어서 인공판막을 이식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어요. 경피적 대동맥 치환 수술이라고 합니다. 병이 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술을 빨리 받겠다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장병도 저는 암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도 서서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가능한 한 더 늦추지 않고 수술을
해줘야지 심장이 자꾸 더 커지고 기능이 나빠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술은 가급적이면 심장 수술은 늦추지 않는 게. 네, 커지죠. 심장이 보통 자기 엄지중 무모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심장이 판막병이 있으면 피가 잘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뒤에 계속 정체되면서 심장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가슴을 열었는데 심장이 이만해가지고 축구공만한 말 그대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축구공만할 정도로 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판막을 교정을 하고 나면은 심찬 증상은 좋아지지만은 결코 그 심장 크기가 정상 크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심부전 증상이 또 오고 숨이 차고 이렇게 심장이 커지기 전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심장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심장이 막 축구공만하게 커지거나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도 애가 먹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도 오래 달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들은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심장이 작고 심부전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수술하고 나서 별 문제 없이 잘 다 회복합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수술하시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